가성비 최고인 오빠야. 아, 자, 1부에서 여러분, 아이고, 정말 이 50대 중년의 세 아저씨들이 그냥 들썩들썩, 그죠? 네. 예, 예, 이 프로젝트 그룹 아웃렛의 경쾌하고 발랄한 힘있는 노래 여러분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줬으리라고 보고요. 두 분의 이제 사연을 저희 셋이서 소개하면서 2부를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요. 2부는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입사하자마자 주식 계좌 개설도 했지만 결혼하고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서 대출 이자를 내는 동안 주식할 엄두를 못 내고 아파트 분양권 가지고 있다가 이사 다니고 하다 아파트 값이 폭락하면서 연봉 이상을 손해보고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집도 상당한 빚을 지고 은행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은행집이라는 얘기죠. 그렇네요. 네. 30세의 마지막 해 이대로 살다가는 주택담보대출금 갚다가 평생 월급을 놓고 은퇴자금까지 놓고 빈털터리가 될 것이 두려워서 2019년 9월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고민인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투자를 할까 고민하다가 월급 이외에 13만 원 정도 고정적인 추가 수입이 생겨서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간단한 조지 블란트의 마법 공식부터 이 유명하죠. 주식 투자 마법 공식이라는 그 마법 공식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세 주씩 분할해서 구매하고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마음도 편하고 2020년 3월 코로나 때에도 꾸준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원래는 3년 정도 실적을 보고 금액을 증액할까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퀀트 투자의 실적을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폭락장이 기회라고 생각되어 청약 통장에 300만 원을 해약해서 폭락장에 대항하는 퀀트 투자를 해서 상당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별 종목도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유튜브나 책들을 보면서 가치 투자의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튜브에서 좋다고 하는 종목들을 사서 모으다 보니까 백화점 주식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고민 끝에 박경창 부장님의 매도의 기술 책도 사고 차트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좋은 종목을 알려주시고 카톡방에도 초대되어 있다 보니 본업에 소홀하게 되고 일희일비하게 되는 모습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제 돈이 들어가 있다 보니 안 볼 수도 없고 보자니 싱숭생숭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법 공식으로 퀀트 투자하는 계좌 한 개 450만 원짜리, 기존에 제가 투자하는 계좌 한 개 2,100만 원, 교육 들으면서 만든 계좌 한 개 480만 원, 그리고 장기로 투자하려고 만든 ISA 계좌 한 개 50만 원, 이렇게 네 개의 계좌와 올웨더 투자하는 1임사에 만든 계좌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올웨더는 아마 $4,500 정도 되는 모양이세요. 총자산이 그래서 합쳐보면 3,600만 원인데 종목수도 너무 많고 계좌도 분산되어 있어서 수익률이나 종목 공부를 해서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로 줄여야 수익이 나도 의미 있는 수익이 나고 이 관리가 될 것 같은데 0에서 새로 산다고 고민해도 전부 사고 싶은 욕심에 매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손절은 한 번도 안 하고 버텨서 1%라도 수익을 내고 팔다 보니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정리하기 싫은데 종목을 압축하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 금액에 몇 종목 정도가 적당할까요? 퀀트 투자와 올웨더 투자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요즘같이 삼성전자가 6만 전자에 가까워지고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9만 원까지 내려가는 시기에 주식에 더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 매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한국은 퀀트 투자하고 미국 주식의 장기 투자로 바꿔야 하는 생각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투자하는 목적은 노후 자금 마련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두 명인데 한 명은 대학 학자금이 회사에서 나오는데 한 명은 나오지 않고 어려서 회사 그만두고 대학 갈 수도 있어서 그 자금도 마련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마음은 가치 투자이나 현실은 퀀트 투자, 올웨더, 지멋대로 매도 매수, 차트 공부,
공모주까지 갈팡질팡하다 보니 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유, 이게 3천만 원대라는 게 작은 돈도 아니죠, 사실. 박 전무님. 네. 그런데 너무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한테 맞는 투자 스타일을 또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이것저것 굉장히 이제 사연을 들어보면 와,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또 직장을 다니고 계시니까 이렇게 여러 개 다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은 사실 뭐 40, 50 이렇게 시드머니가 좀 많이 생겼을 때 그때 돈이 한 40부터 45살 요때 이제 자금이 좀 확 늘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전에 뭐 작은 돈으로 뭐 벌었다 터졌다 그렇게도 많이 되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아 이게 정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부 여러 개 시도를 다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계좌도 분산을 하시고 이런 분 얘기 저런 분 얘기도 많이 따라서 해보시고 또 간접 투자도 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그 코로나 폭락 장세가 기회라고 생각돼서 투자도 하셨고 네. 또 지금도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 저축성 예금, 저축성 보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 보험 헐어서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게 모멘텀이잖아요. 모멘텀. 예. 주식시장의 어떤 모멘텀을 활용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역발상 투자가 대부분 성공한다고들 하는데. 네. 사실 저의 투자 스타일을 물어보면 저는 모멘텀 플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업계에 계신 아주 주식으로 성공한 분들 보면 대부분 모멘텀 플레이어 하죠. 대부분 모멘텀 플레이어. 그 네. 모멘텀이라는 게 뭐냐면 이익 모멘텀을 쫓아다니는 매매를 네.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04, 5, 6, 7년도에 중국의 고성장일 때 그러니까 중국 고성장에 가장 수혜를 받았던 우리나라 소재 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산업재, 그렇죠. 예,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예, 현대중공업. 네. 네. 성장의 모멘텀이 있고 이익의 모멘텀이 있는 것을 쫓아다니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세상에 아주 민감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내가 스타일이 아 세상의 변화에 호기심이 많고 그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시면 이 모멘텀 네. 플레이어가 맞아요. 그런데 조금 성격이 내성적이고 약간 외고수적인 네. 그런 분들은 보면 네. 어떤 특정 주식이 싸지면 계속 매수하고 그렇죠 가치 투자 스타일로 하시는 거죠. 올라가면 팔고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렇죠. 저는 그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가치 영역으로 갔던 가치주가 올라갈 때는 반드시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모멘텀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걸 막연하게 이제 좀 묻어뒀다가 기다리는 투자는 돈이 자산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자산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싼 자산들을 여러 개 사놓고 그냥 기다리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30대, 40대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멘텀을 보면서 투자하는 거 상당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저는 모멘텀 플레이어인데 이때까지 큰 투자에 있어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실패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비싸지면 저는 팝니다. 그렇죠. 제 주변에 투자를 안정적으로 다 잘 하시는 분 우리 김프로님 포함해가지고요 보면 이 정도 싼데 이런 모멘텀이 생겼네 하면 과감한 액션을 좀 하시는 편이고 반면 비싸지면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주식 투자의 고수들은. 그래서 모멘텀과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네. 예, 요 두 개를 어떤 투자의 하나의 어떤 목표로 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퀀트가 붙으면 더 파워풀해지거든요. 네, 퀀트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우리 윤 교수님도 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중요한 결정들을 하시면서 후회들도 많이 하시죠? 네. 뭐 네.
후회밖에. 네? 후회밖에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뭐 3프로 TV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네. 잘 여기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거 같고요. 좀 이게 우리가 혼자서 다 잘 결정하면 좋은데 네.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 정보를 많이 얻고 계시잖아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뭐 어떤 거든 좀 저희 쪽에서 얘기하기는 그 숫자보다는 right person이라고 그 한 명을 네. 좀 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네.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 사람이 좀 이런 고민할 게 생겼을 때 그때부터 찾으면 또 잘 안 찾아지고 누구인지도 잘 몰라서 네. 좀 평소에 뭐 서로 뭐 나도 도움 줄 수 있는 건 주면서 뭐 가정상 누구 좀 멘토 주식 쪽은 누구 이게 뭐 멘토이면서 그때는 친구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선배일 수도 있고 좀 그런 네트워크 있는 게 네, 중요하다. 참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부에서도 나온 그냥 그 단어를 쓰면 되게 그게 멋있긴 한데 개념적이어서 애매한데 결국 메타인지라는 거가 뭐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유연성이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메타인지를 좀 긍정적이기도 한데 나쁜 쪽으로 쓰면은 이렇게 친숙한 쪽으로 끌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좋은 자원들을 못 쓰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해서 그쪽이 친숙하면 자꾸 그 방향에서 주식 투자는 자꾸 그 방향으로만 가거든. 그러니까 때로는 그거를 내가 충분히 신뢰하면은 내가 그 좀 고정된 내 메타인지를 바꿔줄 수 있는 나를 설득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한 명 두는 게 예,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네. 사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상의 결정이나 뭐 하여튼 개인사의 결정을 할 때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만나 뵙는 몇 분이 계시거든요. 일종의 멘토죠. 그게 꼭 나이가 뭐 저보다 훨씬 많아서 멘토 그런 분도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아 형님 이게 이렇게 돼서 내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랬을 때 아주 진짜 베이스부터 딱 시작을 해서 조언을 주시는데 그게요 여러분 막 그분이 현명한 분이라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분은 나의 편이다. 나의 허물 이런 것들을 다 덮어주고 그걸 이해하는 이 위에서 조언을 주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가가지고 뭐 그 네가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누구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데 사실 사람이 꼭 그것만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주식 투자도 그렇고 또 사업의 일도 그렇고 정말 내가 좀 힘든 결정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것 같을 때 누구를 찾는가 그걸 보니까 행복의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인터넷상에만 있고 그런 분들이 해외에만 있으면 별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패밀리 구성원 안에 있으면 매우 네. 행복한 거죠. 그죠? 그게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하물며 자녀가 됐든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가족 구성원 안에 있거나 아니면 같은 직장에 있거나 아니면 정말 친한 언제든지 불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대체로 다 행복감을 느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모자르신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윤 교수님이 얘기하듯이 검증된 어떤 채널 의지가 될 수 네. 있는 그런 컨텐츠 이런 것들도 여러분 그냥 주변에 그럼요. 디지털 시대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네. 아마 우리 프로그램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시는 분 자체가 열심히 한다는 증거죠. 아, 네. 네? 저는 한번 사연 보내본 적 있어요? 여지껏? 없습니다. 저는. 한번 사연 보내본 적 있는데 상담한 없습니다. 거 말고? 보내봐야겠다. 저도 한 번도 응모도 해본 적 없고 야, 뭐 내 고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걸 이제 이메일을 보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대충 보거든요. 네. 그러시구나. 아, 근데 참 많은 분들이 보내주세요. 근데 그중에 이제 제가 뽑지를 않고 이제 우리 작가분이 이 사연을 뽑게 왜냐하면 제가 뽑으려니까 결정장애 같아. 이분도 하고 싶고 저분도 하고 싶어서 아니 그냥 약간 서드파티라고 생각하고 우리 작가분한테 네, 제가 이임을 네, 하는데 네, 네, 네.
어쨌든 잘하고 계시고요. 다만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최소한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요. 1년, 2년, 3년 안에 약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대박 종목이 하나 있어야 돼요. 아주 실전적인 얘기인데 소바가 난다는 표현하고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홈런 종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저의 주식 투자도 보니까 어떤 종목을 사서 100% 200% 이상 수익이 났을 때와 그 전과 후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운이 좋아서 뭐 그것도 운도 좀 있죠. 근데 이 종목의 내재 가치는 진짜 너무 저평가야. 그렇게 네. 사가지고 그 기간을 버텨내고 금방 안 가거든요. 아무리 저평가된 종목도요. 내가 사자마자 바로 100% 나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최소한 20%도 물려보고 막 우여곡절 끝에 어느 순간 딱 오르잖아요. 그러네요. 그걸 경험해 본 다음에 와 주식 투자가 이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그 전에 뭐 이렇게 짜잘짜잘한 매매들. 그러니까 5% 손절도 쳐보고 뭐 15%도 먹고 막 팔고 이렇게 해서 돈은 불었더라고. 근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인데 어떤 한두 종목에 대해서 그 내재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버티고 계속 팔로우하는 가운데서 뭐 예를면 100% 200%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눈이 확 띄는 그죠? 뭐 진짜 이 눈에 비늘이 벗겨진다 그러잖아요. 개안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경험을 가급적 빨리 하시면 좋아요. 예. 빨리 하시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했다? 그러면 한 3년 안에 그런 경험을 하시면 주식이 성숙해지는데 그런 경험을 못하고 계속 잦은 매매를 계속해서 10년, 20년 하면 그런 경험 자체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많죠. 실력이 안 쌓이죠. 안 쌓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자기만의 이제 필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종목 중에도 이제 3년에 한 번씩 터지는 그렇죠. 그런 종목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내가 투자하다 보면 나랑 이제 궁합이 잘 맞다라는 그렇죠. 표현처럼 아 맞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반도체하고 맞아. 나는 바이오하고 맞아. 이게 있거든요. 그런 이제 필살기 종목이 있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 책에서도 얘기해놨지만 그게 있어요. 70%는 저는 시장을 분석한다라고 적어놨어요. 보통 펀드 매니저들은 거의 시장을 무시하고 종목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저는 시장을 분석하냐면 바람 불 때 연날린다고 강세장이 왔을 때 투자 저 좀 게으르거든요. 게으르기 때문에 강세장이 오면 투자해서 돈 벌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종목 분석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부터 시장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과 같은 그런 이벤트에 의한 돌발 약세장이 돈 벌기 제일 좋은 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필살기가 그는 폭락장이에요. 폭락장에서 이러이러할 때는 돈 벌기가 되게 쉽더라.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퀀터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해보시다 보면 아 나한테는 이게 맞구나. 그 방법을 찾으시면 그 이후로부터는 투자하는 게 이제 자신감이 되잖아요. 그게 원칙이 되고 매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팔면 바로 그 주식이 오를 것 같다라는 네, 그 두려움이 엄청난 두려움이 그래서 네. 잘 못 팔거든요. 안 파는 거하고 못 파는 거는 본질적으로 틀리죠. 내가 이 종목을 내가 왜 팔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서 갖고 있는 건 안 파시는 거고요. 팔면 바로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못 파는 거는 진짜 못 파시는 거예요. 네. 예, 전략적 으로 안 파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되지 두려움에 여러분 떨면서 못 파는 그런 여러분 스스로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너무 불운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에서 네. 빨리 벗어나셔야 된다.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 나는 루저야 나는 항상 안 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그거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성공의 경험이 계속 누적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한번 했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지 내가 막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투자의 두려움은 투자의 성공으로 없애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사연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박세익 전문께서 한번 그럴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었고 현재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경영학도입니다. 네. 대학원 다니고 계시니까 20대 후반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3% 고민 상담을 시청하면서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려 봅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다 보니 4차 산업 관련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뭐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드론, 사물인터넷 등등. 그리고 2020년 COVID-19으로 인해 주식 폭락을 지켜보면서 기회가 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가졌지만 끝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네. 2021년 1월 주식을 재오픈했습니다. 이때 이제 좀 고점이었죠. 네, 조금 단기적으로. 늦고 제일 고점이었네요. 보니까. 글쎄 고집이라 해야 할까요? 4차 산업의 종목 쓴맛 경험도 이전 채 미래산업 우주항공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뭐 여러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에 올인하면서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한 저의 계획은 뜻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학업 관계로 장기간 주식을 쉬었기에 관망하기보다 단기 트레이딩을 선택하여 작은 수익에 익절한 결과 우주항공 섹터는 저의 인내심을 비웃듯 그렇게 날아올랐습니다. 씁쓸함을 뒤로하고 1월 강세 종목에 고점 매수하며 기대를 했지만 2월 주식시장의 잔인함은 또 한 번 저에게 마이너스 20% 성적을 안기면서 주식시장이 호락하지 않음을 교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포기보다 도전으로 3월에 카카오, 포스코, 두산인프라코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여 6월에 플러스 30%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잘하셨네요. 플러스 기념으로 포트폴리오 종목을 다변화하고 27개 종목으로 확장한 결과 8월 현재 마이너스 10%입니다. 네. 도움을 청해도 될까요? 첫째, 포트폴리오에 많은 종목이 편성되어 있을 경우 폭락장에서 어떤 순서 또는 어떤 기준으로 방어를 해야 할까요? 둘째, 포트폴리오 관리 용이성을 고려한다면 몇 개 정도의 종목을 담는 것이 현명할까요? 늘 건강하시고 주식 정보 나눔에 믿은 걸 실천해 주시는 3%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네. 학위 논문 중에 이렇게 논문을 쓰시면서 그죠? 네. 네. 아 저는 이게 참 이런 건 잘 안 되더라고. 이 공부 머리하고 돈 버는 머리를 같이 쓰는 게 네. 이게 별로 이 지적인 능력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제가 이제 석사 학위를 갔을 때 주식을 다 팔고 갔거든요. 네. 네. 결과적으로 그게 뭐 잘 된 케이스인데 IMF 직전에 갔기 때문에. 네. 경영 석사 아니세요? 네. 재무 석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영학도니까 또 이제 저도 이제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그 재무 관리에서 우리가 보면 보통주 평가 방법이라고 있어요. 네, 도대체 주식을 그렇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맞아요. 잘못하네요. 그게 이제 뭐 가장 기본이고요. 그렇게 이제 가치 평가를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주식 시장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PER이 뭐 5배였다가 뭐 10배였다가 15배였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 윤 교수님이 저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공감은 빨리 하되 신뢰는 천천히 하라고. 네, 주식시장에 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걸 우리가 테마라고도 하고 어떤 주도주가 형성됐다라고 하잖아요. 그 주도주가 형성되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 스토리가 아 이렇게 확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 확신 때문에 주식시장에 거품이 생긴다고 케인즈가 얘기했거든요. 그 확신이 만들어지는 대중들의 공감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에는 합리적인 공감이 만들어지면 괜찮은데 이제 뭐나면 꿈이 생기잖아요. 너무 지나친 꿈. 그래서 저는 이 지나친 꿈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아니 이 좀 말이 돼? 이건 너무하잖아. 그 신뢰에 있어서 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거품 영역에서 좀 잘 도망 나오는 좀 스타일인데 이분도 보면 이제 우주항공이라는 뭐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주식은 주식시장은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곳이긴 한데 3년 안에
가시화되지 않는 꿈은 저는 과감하게 투자. 예, 꿈이에요, 그냥. 투자 안 합니다. 이거 뭐 5년 뒤, 10년 뒤 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6년째 들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몇 년째? 6년. 팔아야 되나 봐. 부분적으로 팔았어요, 최근에. 꿈 주식입니까? 조금 올라서. 우주 쪽인가요? 아니, 아니. 아니, 원래 뭐 사물 인터넷이 좋다고 그래요. 아, 전혀 다른 테마로 오르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5년,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테슬라만 하더라도 벌써 한 15년 넘게 있다가 최근에 2년 만에 이제 올라갔는데 그 2019년 말부터 이제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서 모멘텀이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2019년 초면 2년 전이잖아요. 2년 전에 테슬라 망한다라는. 아, 2년 전도 아니 1년 반 전에도 그런 얘기 하나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그 아마존도 망한다라고 막 매도 리포트 나오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때 만약에 이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견디기 힘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먼 미래의 꿈 주식보다는 꿈이 그동안에 많은 얘기가 되다가 아 이제 실적이 나오네 할 때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아요. 드림 컴트루가 된 그 국면에서 네. 사도 된다. 절대 늦지 않고요. 드림 컴트루가 어느 국면이냐면 2분기 연속 한 분기는 속일 수가 있잖아요. 이익을. 아. 근데 2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는 믿어도 돼요. 그때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 말이고 카카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카오가 뭐 실적이 났어요? 카카오가 다음하고 합병하기 전에 카카오가 비상장일 때 그 CFO랑 부사장이 여의도 왔었어요. 네. 와가지고 IR을 하는데 제가 가서 들어봤거든요. 아 우리 뭐 작년에 한 4,500억 손실 난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로 적자 나는데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얘기 들으면서 카카오 외환 내빈이라고 얼마나 얘기 많이 했어요. 원래 예. 무슨 무슨 속빈 깡통이 뭐 소리만 많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몇 년 전에 예. 계열사만 엄청 많고 뭐 그러니까요. 뭐 내실은 하나도 없고 그런 얘기 엄청 했지. 네. 그죠? 사실 카카오하고 좀 비교해 볼 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비상장에 옐로 모바일이라고도 있었잖아요. 그 흔적도 없잖아 지금. 예. 그런 회사는 또 굉장히 카카오 같은 기업으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게 또 이렇게 많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의 주식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지나간 걸 보고 와 아마존 2000배 올랐네. 네, 네이버 300배 올랐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는 시점에서 최근에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막 이게 200배처럼 보이고 하는 그렇죠. 거지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는 순간에 들어가서 5배, 10배 먹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10년을 기다렸다가 뭐 100배 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100배를 근데 그게 참을 수가 없지. 오를 때까지 참을 수도 없어요. 참을 수가 없지. 대부분 그래. 주식이 있는지 몰랐는데 우연히 알았더니 올랐더라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일반인들은. 그렇죠. 일반인들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걸 한번 테스트해 보시려면 종목에 이제 한 종목씩 한 주식 예, 제가 보초병을 보낸다는 표현을 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우주항공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뭐 수소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한 10주씩 한 100만 원씩 한 사보시고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그 조금은 이익이 나기 전에 아직 내년 내후년에 턴어라운드 된대 이익이 확실하게 나온대 그게 아니라면 조금 그런 주식제 비중을 그렇죠. 많이 줄여놓는 게 좋고요.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몇 개 종목 정도를 담는 것이 현명할까? 그것은 내 실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 워런 버핏 정도 실력이면 한 종목에 몰빵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 주식을 시작한 지 1, 2년 됐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종목을 펼치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펼쳐서 가는 게 터질 확률에서 좀 줄어드는 거니까. 저는 종목 수가 30개든 70개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펼쳐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 이런 주식은 이렇게 경기 민감 주식은 이렇게 움직이고 성장주는 이렇게 움직이고 블루칩은 이렇게 움직이고 저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동안에는 이 한 사이클을 다 경험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펼쳐서 하셔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내가 공부를 해서 아, 주식에
성장주, 가치주, 아 이렇게 투자하는 거구나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셔도 늦지 않다든가. 아 근데 또 요즘 주식 투자 얼마 안 하신 분들이 진짜 주식을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대. 네. 네. 다이소 주식이라 그래 그걸. 다이소. 다 있어, 다 있어. 네. 안 팔어. 그리고 한 주씩 사가지고. 네. 너무 주식이 사고 싶은 거야. 네. 네? 공부하니까 아. 또 얘도 네. 예쁘고 쟤도 예쁘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수익률의 개념이 없어지는 희석되는 한 주씩 네. 사가지고 어떤 종목 오르는데 어떤 종목 빠지고 그게 또 마켓 그냥 평균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건데 이제 공부의 차원에서는 좋은데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너무 많이 이제 시장을 추종하게 되면 사실 거래 비용 이런 거 따지면 그냥 ETF 사는 게 낫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몇 종목이나 갖고 계십니까 지금? 아 현재요. 네? 현재 두 개밖에 안. 두 개? 고수시네요. 아 고수를 압축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주린이기 때문에 네.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3% 상담소가 아니었으면 안 사셨겠지? 아 그래도 저는 그 전체 아셋 알로케이션을 예. 해보면 예. 저는 여기 그 돈이 무엇인가 돈의 가치 이런 거를 해서 어쨌든 주식은 산 거잖아요. 전에 같으면 지금 10만 원은 차 바꿨을 텐데 차도 안 바꾸고 있고 돈도 덜 쓰고 그래서 확실히 번 건 확실합니다. 돈을 안 써서 안 써서 네. 주식도 배워가고 있고 아니 와인을 네. 지금 소맥으로 바꾸시고 위스키를 지금 네, 네 이상하게 위스키가 맛있더라고요. 아니 요즘 진짜 제 주변에 그런 주린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7만 원짜리, 8만 원짜리 뭐 와인을 뭐 한 병 네. 먹었으면 아, 이 돈이면 삼성전자 한 주 살 수 있는데 예, 그러면서 아, 이 돈이면 삼성전자 한 주, 이 돈이면 현대차 한 주 예, 그렇게 마인드가 바뀌셨다고 해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사실 주식으로 사서 뭐 20% 15% 터졌다고 막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 돈으로 와인 샀으면 그죠?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새 차 6천만 원 새 차를 사시면 3년 안에 그냥 거의 3천만 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 감안하면 우리가 뭐 주식 사서 변동성 때문에 일시 좀 마이너스가 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6천만 원이 또 9천만 원 되고 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주식을 사 모으는 그런 마인드로 변하셨다는 분들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연 주신 분들은 뭐 삶도 경제적으로도 성실하게 살아서 네. 그 안에서 좀 더 10% 손에다 30% 더 버셨다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안 하셨으면 몽창 다 소주값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주식으로는 네. 날린 게 없지만 소주값으로 100% 날렸을 수 있어서 100% 저는 되게 포지티브합니다. 네. 주식이나 이런 걸 좀 공부해서 네. 대신 빚을 냈으면 안 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빚을 땡겨서 주식을 하시면 그건 또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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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뭐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뭐 카드를 쓰긴 하지만 빚 땡겨서 뭐 소주 먹지는 않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건 아니시고 네. 또 차를 살 때도 일부 대출이 낄 수도 있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예, 차를 필요해서 하는 거지 사용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주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 안 나면 백해무익한 거거든 사실. 그렇잖아요. 학습의 효과를 제외하다 보면 그치. 배당과 투자 수익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아 좋은 경험을 했네라는 거에는 고통이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즘 뭐 처음 이제 약간 공방이 있습니다. 가수님, 가수분들이 가니까 우리끼리. 아니, 저는 그 뭐 우리 주부님들 또는 뭐 집에서 계시는 또 뭐 퇴임한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도 주식을 하면요. 대화 내용이 달라져요. 예. 어우, 요즘 환율이 좀 올라가더라. 근데 어제 나스닥에서는 뭐가 왜 그렇게 강했지? 이 배움의 즐거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주식은. 실제로. 그래서 설사 뭐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근데 김프로님 말씀대로 무조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투자는 무조건 수익이 나야 돼요.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이 있잖아요. 네. 절대 잃지 않는다. 네. 두 번째 원칙이 뭐죠? 네. 네? 그걸 잊지 않는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다 보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긴 한데
분명히 주식을 하면서 저는 너무 좋은 게, 제가 주식 받아 온 게 너무 좋은 게,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을 만나듯 의사분을 만나듯 예, 항상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주식쟁이의 그렇죠. 이 얄팍한 지식으로. 아, 제가 사실은 주린이가 거의 주식 지지나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뵙기도 어려운 분들을 지금 어찌 보면 1:2 고액과외를 지금 오늘 몇 월이야? 8개월째 받고 있는데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지지나 갔긴 하지만 오늘 뭐 소장님 말씀 듣고 특히 전문님 말씀 들으면서 뭐 하나 그냥 느끼는 게 그냥 제 수준의 느낌이죠. 아, 이게 투자 금액을 얼마나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그렇죠. 게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그 전문님 말씀 중에 부자의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네. 말씀도 있고 저도 비슷한 이야기였는데 아까 우리 그 오늘 게스트 분이 그냥 잃어도 그만인 걸로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 경계선에 있는 예. 예, 너무 막 쫄리는 금액도 아니면서 예. 하지만 어쨌든 얼마를 투자하든 아깝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두 개 상반된 것 같지만 그게 이제 균형을 이루는 시점이 어떤 적정 투자 금액이라는 것도 심리적으로 되게 예. 적절한 긴장과 너무 또 쫄리면 시장이 또 나빠지니까 그 포인트도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오늘 봤습니다. 그렇죠. 네. 과하게 하면 안 되고 또 의미 없는 돈을 하는 것도 의미가 날려도 있어요. 그만이야. 그러면 아마 거의 날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진짜 아니면 그렇죠. 막 영끌 빚글도. 아 그럼요. 네, 나는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영끌 비토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 이거 뭐 날려도 관계 없는 돈이에요. 난 이거는 진짜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아니 금액의 다소에 관계 없이 사실 투자하면 성공해야죠. 그 마인드는 절대 부자의 그죠? 마인드 아니거든요. 네. 난리. 그래서 소액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네. 소액으로 하시는 건 절차라 이거예요. 소액으로 그냥 묻어놓고 아, 잊어버렸어 이게 아니고 소액을 투자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됐어, 내 생각대로 됐어 이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더하고 빼고. 하는 거를 계속 한다라는 생각으로 아 이제 처음에는 조금 부담 없는 돈으로 하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아 이제 잊어버릴 거야 뭐 의미 없는 돈이야 이거는 사실 저는 네. 그렇게 잊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소주 먹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잊어지지가 않는다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결과가 항상 안 좋아요. 왜냐하면 빠지면 속상하고 많이 또 어떻게 운이 좋아서 드셨어요. 그러면 아 그때 진짜 왜 200만 원이었어 그냥 2억을 할걸 이런 생각으로 또 네. 마음이 불안해고 불행해진다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왜 특히 이번 회차에 이렇게 말이 많냐면요 제 얼굴이 그렇게 좀 써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8월 내내요 8월 내내 아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네. 네? 저는 이거 30년 가까이 이런 경험을 뭐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아유 그거 뭐 이렇게 매니저블 한데 아, 댓글에 또 뭐 이렇게 주위 분들 중에 이렇게 언짢고 주식 투자에서 물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네. 아, 내가 이걸 잘 하고 있었나? 에? 3프로 TV 이거 주식 투자를 잘 하게끔 뭐 이왕 할 거 그죠? 에, 정말 이 사도로 가지 않고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도 아 이제 막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우 제가 막 좀 디프레스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성과가 좋은 분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투자의 목표는 경제적 자유, 그죠?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공하려면은 어느 기간 동안에는 듬성듬성 하지 마시고 정말 몰입해서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는 지금 이런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듯이 그런 기간을 꼭 거치셔야 된다. 처절함 아픔 뒤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딛고 일어서서 내가 결국 투자로 부를 일굴겠다는 어떤 그런 처절함이 물론 이제 그게 너무 막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막 부담스러울 정도 되면은 사실 주위에 좀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렇게 가지시면서 거기에 수반된 노력과 마음의 수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가 나오지. 아유 뭐 이렇게 정말 사연에 나오듯이 너무 운이 좋아서 제가 2020년 3월에 정확하게 들어갔잖아요. 그거 잘 안 지켜지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도 어느 틈에가 또 물거품처럼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3%도 그렇고 우리 박세익 전무의 여러 가지 콘텐츠도 그렇습니다만은 예, 의지를 가지시고 여기서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그 신념과 의지를 꼭 가지시고 성공으로 가는 어떤 행로에 꼭 어쩌면 거쳐야 될 예, 해저드 같은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예, 그리고 속도를 빨리 가다 보면 발에 이 걸려서 넘어져도 상처가 좀 크게 나잖아요. 천천히 걷는 사람은 안 잘 넘어지지도 않지만 넘어진다 해서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네. 막 속도를 내는 사람은 구르죠. 그래도 앞으로 구르죠. 뒤로는 안 구른다. 예, 그죠? 아주 좋은 얘기를 누가 뭘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에, 아파트 들어가실 때 속도 방지 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덜컹하고 가지만 그렇다고 백을 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허리가 좀 아프죠. 네. 덜컹. 그리고 앞으로 간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에, 여러분들의 투자도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로도 전진하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과 저가 모여서 만드는 이 인간 사회도 조금 조금씩 앞으로 가잖아요. 에, 그 방향을 잘 생각하시고 그 대오에서 여러분들이 에, 여러분들만 이탈하거나 남들 다 가는데 거기 그냥 계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네, 좀 기셨어요. 아니 근데 좀 네. 해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네. 좀 많이 생겨요 이렇게. 아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우리 김프로님 심정하고 지금 100% 똑같잖아요. 예, 저도 뭐 우리 동학개미들의 뭐 멘토니 교사니 이런 호칭을 받다 보니까. 아, 주식은 돈을 벌 때 확 벌 수는 있지만 또 언제든지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김 프로님하고 저랑 마음이 똑같거든요. 그죠? 아, 여기서 또 장이 약세장이 오면 너무 이 지금 기대하셨던 것에 반해서 손실 나고 하면 어떡할까? 그 얘기를 사실 사적으로도 어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요 부분은 좀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투자는 예술이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뭘 보고 예술이라 그러죠? 메시가 그 세계적인 수비수 뚫고 가서 공을 넣으면 골을 넣으면 와 예술이다잖아요. 배드민턴을 보든 테니스를 보든 프로 선수들 보면 와 예술이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 예술을 예술적 경지에 있는 사람이 그런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노동을 해서 버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려면 그거는 예술가의 경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전업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사시는 분들 예술가예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고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식 투자로 아 뭐 책 몇 권 읽고 유튜브 방송 몇 번 뭐 한 1년 보고 예술가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주식의 이런 변동성에 대한 그런 부분의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이번에 설사 터지시더라도 앞으로 우리는 30년 40년 주식 투자해야 되니까 아 주식은 또 이런 속성이 있구나 그런 좋은 경험으로 그렇죠. 조금 받아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시간이 더 허락하면 여러분과 속 깊은 얘기도 좀 더 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정해진 저희 순서와 시간이 있어서요. 오늘 3% 상담소의 1, 2부 순서는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 교수님은 남으십시오. 두 종목이 소폭이나마 마이너스 났다는 것은 저와 우리 박전무의 책임이니까 나머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는 마이너스 아닙니다. 아, 한 종목 플러스고? 알겠습니다. 남아있는 주말 여러분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저희도 다음 주 토요일 8시에 다시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주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